선배, 저보고 고아지라는 거 대체 왜 있는 거야? 진짜 재미없어. 궁금해, 엘리? 조별과제, 그건 바로 대한민국 대학생의 운명과도 같은 거야. Destiny, you know? I know, okay. 그거 PPT만 잘 만들면은 발표는 내가 할게. 걱정 마. 어, 웬일? 나 바빠, 과제 중. 어, 진짜 걔 파이브를 들어갔어? 이번 데뷔해? 와, 내가 오버 키웠던 것 같은데. 야, 개차에서 욕났네. 영? 드래곤? 과제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. 장난 좀 쳐볼까? 야, 나는 걔가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았다. 너 그때 기억 안 나? 우리 셋이서 같은 태권도장 다녔잖아. 그때부터 걔 엄청 인기 많았어. 아, 정한이 내가 코 찔찔 흘릴 때부터 닦아주고 그랬는데. 야, 진짜지? 그럼 내가 거짓말 치겠냐? 그래, 임마. 끊어. 아, 선배! 깜짝이야! 드래곤 잡으러 가자!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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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게 그 개천이 어디야? 그거 네비 엘리, 너 그거 다 어디서 왔어? 야, 그 그물은 또 뭐고? 아까 선배는 그 용 나타났다며? 이거 우리 빨리 잡아야 그 TV도 나오고 부자 될 수도 있어. 엘리, 아 일단 진정하고 앉아봐. 아니 그러니까 그 용은 내 친구야. 어? You are friends with a dragon? Really? 아니 내가 옛날에 같이 살던 동네에 아는 동생이 이번에 아이돌로 데뷔한대. 아이돌이랑 용? 그게 무슨 상관이야? 아 그러니까 이걸 아, 어떻게 설명하지? 아 봐봐, 한국에서는 이 시골 출신이 성공하면 개천에서 용 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? 개천에는 미꾸라지만 있는데 거기서 용이 났다, 그럼 엄청 대단한 거잖아.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. 아 오케이, it's like a case of black hen laying white eggs. 그래, 그 꽤 맞는 것 같네요. 블랙 에그, 화이트 에그. 오케이, 알겠어 선배. 그래서 내가 너무 못하는 거지? 아 그런 게 어딨어. 그럼 나 갈게.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. 아, 선배가 내 부분 해줘. 어 잠깐만, 어디가? 아씨, 내가 뭐 잘못했나? 쟤 지금 과제하기 싫어서 일부러 저런 거지?